포럼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딱 1분 만에 우리 한글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표예요. 바로 그 표를 1분 만에 뚝딱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단축키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함께 봅시다. 여러분의 한글, 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어보죠. 한글. 자,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표 메뉴는요, 어디에 있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바로 여러분, 여기 편집을 눌러도 이 편집 메뉴에 표, 이게 있어요. 또는 입력 메뉴를 눌러도 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표 메뉴 물론 이렇게 눌러서 나는 몇 줄, 몇 칸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눌러볼까요? 네, 여러분도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네. 이게 표예요. 표를 지우는 걸 못해요. 지우는 건, 자, 눈을 감으세요. 표, 여기 테두리만 클릭해요. 눈 감으셨어요?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눌러요. 끝. 이게 지우는 거. 아, 그런데요. 우리가 업무에서 표를 만드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이 비일비재한 그 표 작성을 매번 입력 메뉴에서 표 눌러서 이렇게 줄과 칸을 이 아래로 이렇게 이게 몇 층 건물이야? 이게 줄. 옆으로 몇 칸? 이게 열이 칸이에요. 이걸 일일이 이렇게 만든다는 건 시간 낭비다 이거죠. 매번.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단축키를 눈여겨보시고 한글에서 많이 쓰는 주요한 단축키는 여러분 좀 적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N 먼저 누른 상태에서 한 박자 쉬고 T 딱 누르면 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키하고 N 눌렀다 손 떼요. 떼고 T 누르면 이렇게 떠요. 아,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줄의 개수를 세 줄 한번 해볼까요? 3. 그 다음 탭키를 눌러요. 탭. TAB. 탭키. 띵. 그 다음에 칸의 개수 두 개. 오,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기타에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빼볼까요? 기본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나 안 돼 있는데? 체크 빼요. 이거 버전에 따라 화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제 체크를 뺐습니다. 그리고 엔터 꽝. 이러면 표가 만들어져요. 어허. 세 줄, 두 칸. 됩니까? 한 칸, 두 칸. 이게 표예요. 간단하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지워보죠? 선택하고, 뭐, 딜리트. 자, 더 빠르게 해보죠. 컨트롤 N, 그리고 T. 세 줄, 두 칸. 내가 원하는 거 세 줄, 두 칸이야. 엔터 꽝. 끝.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만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저는 내용이 적은데 표가 너무 커요. 어떡하죠? 네, 이때도 마우스를 이렇게 잡으셔서 한번 해보죠. 마우스를 잡고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범위를 잡아요. 네, 잡아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아유, 왜 안 줄어들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이거보다 좀 넓어야 돼. 아유, 어떡하지? 이렇게. 물론 이래도 돼요.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네, 너무 루즈하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해요?
클릭! 첫 번째 칸에 클릭하고 여러분 이한칸한 칸을 우리는 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맨 위에 셀을 여러분이 마우스를 한번 띡 클릭하고 여러분 키보드의 맨 위에 보면 F5 키가 있습니다. F1, F2, F3, F4, F5. F5 한번 눌러요. 어떻습니까? 아, 범위가 내 영역이 지정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요셀 하나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셀도 선택하고 싶다? F5를 한번더 눌러요.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마우스 잡지 마세요. 아래로 방향키 띵띵. 어때요? 오, 범위 잡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컨트롤 키 보이세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 방향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어때요? 오, 늘어난다. 왼쪽으로 오, 줄어든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게 그 뭡니까? 좀더 빠르게 여러분이 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늘어나죠. 행의 높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키하고 위로 방향키 줄어들어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아래로. 어때요? 훨씬 빨라요. 이해됩니까? 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선택해서 여기까지 delete. 자, Ctrl N T 눌러요. 세줄두칸 맞습니까? 딱 봐요. 어, 세줄두칸 맞아. 그럼 엔터 꽝. 끝. 그 다음에 F5, F5 두번 누르고 옆으로, 아래로, 아래로.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으로 샤랄랄라 요렇게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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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로 띵띵띵띵 됐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첫 번째 칸이 첫째 칸만 좀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때는요 전체를 범위로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럼 어디만? 예. 방향키 여러분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왼쪽만 범위가 잡혀요.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그러네? 예.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로 어때요? 예, 얘를 통통통통통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 되겠지요. 됩니까? 그다음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두 번째 칸 전부 다 범위가 잡혀요. 됩니까?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셀 안에 내용도 입력을 해볼까요? 내용을요? 네. 자, 어떻게 여러분 쓸 건가요? 네, 간단하게 클릭하고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엔터 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 한번 누르면 회복돼요. 아래로 방향키 누르세요. 아, 워크숍. 아래로 방향키, 예, 현장 견학. 이렇게 내용을 써보세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옆에 방향키로 이동하세요. 마우스 잡지 마시고, 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에 계속 써보세요, 여러분. 성과 및, 예. 개선, 문제점. 이렇게 내용을 써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 다음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예, 현 제도의 개혁 방안. 아래로 방향키, 그 다음에 의료보험기관, 그 다음에 과 쓰고, 예,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어때요? 써보니까. 칸이 두 줄이 됐는데, 두 줄이 됐단 얘기는 이 칸이 조금 더 너비가 넓으면 어때요? 해결이 되겠죠? 바로 이럴 때 F5! 곧바로 한 칸만 범위 잡아도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고고고, 어떻습니까?
아, 한 칸만 지정해도 옆으로 가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해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아, 어렵지 않다. 그런데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강의, 워크샵, 현장 견학 이렇게 세줄 내용을 다 써놓고 보니까 중간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 바로 강의와 워크숍 사이에 강사가 빠졌어요. 강의 내용, 그리고 강사.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이래서 여러분, 마우스를 워크숍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 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편한 곳에, 예, 놓으세요. 낫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하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메뉴들과 친해져야 돼요. 자, 메뉴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디자인, 표, 디자인, 서브 메뉴. 이게 서브 메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표, 레이아웃 메뉴예요. 여러분은 얘네 둘과 친해져야 돼요. 얘네들은 바로 표를 편집하는 메뉴들아,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워크샵 보이세요? 예, 워크샵에다 마우스를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표 레이아웃 메뉴를 누르시면 왼쪽에 줄칸 추가하기 나오죠? 그 다음 그 옆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 위에 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커서가 있는 곳에 위에 줄이 들어가겠다? 요걸 누르면 돼요. 커서가 있는 곳에 아래쪽에 줄을 넣어야 되겠다, 요거. 그게 아니라 커서가 위치한 곳에 왼쪽에 칸을 더 만들 거야? 요거. 커서가 위치한 곳에 오른쪽에 칸을 만들 거야? 요거. 우리는 어떤 거? 요거. 끝이에요. 와, 되게 간단한데? 예, 그리고 써요. 강사. 됐죠,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 방향 계획에서 홍길동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 됐어요? 예. 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표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바깥에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띵. 클릭하니까 어때요? 표가 여기로 내려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표를 프린트로 인쇄를 할때 우리는 이 표가, 자,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눈금자를 보면 여기가 0, 여기가 15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이 표는 아무래도 이 문서의 가운데쯤에 오는 게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가운데 오게 하려면 가운데 정렬을 해야 하는데 이게 표잖아요. 그쵸? 예. 이게 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글씨처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이동시키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표를 내가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 보세요. 뒤에 커서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죠? 커서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표를 여러분 글자처럼 취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표 클릭. 클릭했습니다. 자, 표를 클릭하고 여러분이 뭐를 하느냐면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개체 속성이란 말 보이세요? 이게 바로 표의 개체. 이 표가 바로 이 대상이에요. 얘의 속성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개체 속성을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 뭐예요? PPP.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클릭하고 P 이렇게 누르면 속성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뭐? 글자처럼 취급. 됐습니까? 엔터 꽝. 그럼 글자처럼 취급. 체크되어 있어요. 아, 정말이네? 예. 네. 그리고 바깥에, 여기다 이제 클릭해 보세요. 띵! 어때요? 아까는 커서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커서 오는 거 보이십니까? 오, 와요. 그럼 가운데 정렬 눌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눈금자의 가운데로 세팅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는 게 이런 편리성 때문에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엔터 꽝. 내려오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나 이 밑에는 커서가 여기로 오는 게 싫은데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서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양쪽 정렬 누르면 커서가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엔터 꽝 한 번 더.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기본 표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표를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가장 지금 기본 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컨트롤 N, T 눌러봐요. 자, 줄 개수 2. 그 다음에 탭키 눌러요. 칸은 한 칸. 됐어요? 예. 네. 이렇게 하고 글자처럼 취급해야 되죠. 그러면 마우스로 클릭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하고 싶어요? Alt-T. 어때요? 와, 체크되네? 예. 네. 단축키예요. Alt-T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어떻습니까? 두 줄 한 칸 표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F5, F5, 아래로 띵.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왼쪽 방향키 고고고고고고고고 요렇게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래로 통통 이렇게 늘려요. 됐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줍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깥에 클릭. 그리고 여러분 써보세요. 현재 이렇게요. 가로 열고 2021년 가로 닫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씁니다. 뭐라고요? 네. 1급 15명 썼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럼 요 셀 안에 내용 가운데 정렬 가능해요? 어떡해요? 범위 잡으셔야 되죠? 예. 네. 또는 쓰자마자 F5, F5 눌러서 이렇게 범위 잡아도 돼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거 이렇게 제가 가서 눌러야 됩니까? 아니요. 컨트롤 시프트 C 눌러도 돼요. 여기서요? 예, 곧바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 되죠. 아, 단축키를 좀 많이 알아야겠네요. 근데 한글의 모든 단축키를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업무에 필요한 거, 정말 많이 쓰는 거 몇 개만 알아둬도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됐죠? 자, 여러분 얘를 복사할 수 있나요? 복사요? 예. 자, 어떻게 복사하느냐면, 요 옆에다. 자, 보세요. 테두리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끌어요. 정말요? 예, 이렇게.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놔요. 어때요? 아, 복사됐네? 그럼 마저 써요. 뭐라고요? 현재라는 말 대신에 향후 2022년 이렇게 써요. 그래서 1급을 45명으로 바꾸겠다. 이렇게요. 어때요? 됐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 너무 붙었죠?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방향키, 왼쪽 방향키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이렇게 되죠?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네. 예.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요? 동통통통 띄워보세요.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마치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글자 한 글자 띄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띄워져요. 정말이네? 예, 이렇게 띄워보세요. 잘 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 15명인데 22년도에 45명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을 만들고 입력해서 입력 메뉴 또는 여기 여러분 편집에 여기 도형 뭐 도형도 있고 도형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그려도 돼요. 그리고 아, 나 이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이 뭐 그림에서 그리기 마당 이런 데서 블럭 화살표 이런 거 눌러서 요 화살표 오른쪽 방향 화살표 넣기 이렇게 해서 더하기 모양 나올 때 끌어다가 딱 배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정말 이게 되네? 예.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파워포인트에서만 가능할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어도 이런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표입니다. 꼭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표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표를 편집하는 기능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 개의 셀로 나누는 방법, 하나의 셀을 두 줄, 세 줄로 또는 하나의 셀을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나누는 방법, 반대로 여러 개 셀을 하나의 셀로 합하는 것, 병합. 그 다음, 그 셀의 테두리 선들 있죠. 표의 선, 괘선. 이 괘선을 굵게, 얇게 또는 점선으로 또는 안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셀의 강조를 위해 색상을 넣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여러분의 한글, 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의미 있는 문서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배워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일단 입력에서 표다 좋아요. 컨트롤 키하고 N 누르고 한 박자 쉬고 T 눌러도 좋아요. 표를 만듭시다. 줄, 칸의 개수 각각 오, 오 넣어주세요. 자, 저는 오, 탭키 눌러서 오 이렇게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요? 네, 하세요. 하고 엔터 꽝 하면 만들어졌네.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우선 여러분 여기다 자 써보세요. 첫 번째 줄 오른쪽 방향 키 띵띵해서 여기에다가 멋있게 씁니다. 뭐라고요? 담당 옆에 칸에 과장 옆에 칸에 부장 이렇게 내용을 써요. 아하. 그리고 이 시점에서 F5 키를 눌러줘요. F5요? 네. F5. F 아래로 방향키 땡땡땡땡 어때요? 한 칸이 범위가 잡히네요. 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한번톡 어때요? 내려가네? 네, 한번더 톡. 내려가네.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행의 높이가 조금 늘어난 거 확인됩니까? 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됐죠?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F5를 어떻게 취소하느냐? ESC 누르세요. 키보드 ESC요. 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바로 두 번째 줄에 갑니다. 그리고 F5 누른 다음에 한 칸만요? 예.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통통통통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 그한 칸만 움직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처럼 이 정도 너비로.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그 셀이 지정된 그 영역에 대해서 셀이 지정된 그행 전체를 어때요? 예, 함께 행의 높낮이를 조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만들어요. 아, 아직은 뭐 보여드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향키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 첫째 칸 왔잖아요. 그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얘들은 가만히 냅두고 요요 두줄 있죠. 요거. 이거 두 줄이요? 네. 요거 두줄 우선 하나로 합하고 싶어요. 두 줄을요? 예. 네.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범위 잡혔죠? 이 상태에서 FO 한번더 누르고 아래로 내리면 두 개가 범위가 지정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이제. 이두개 셀을 하나로 합할 거예요. 합할 때는 뭐가 있냐면, 아, 레이아웃 메뉴. 레이아웃 메뉴에 셀 합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도 돼요. 이걸 눌러서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이셀 합치기, 셀 나누기 이런 메뉴는 정말 많이 쓰여요. 표를 편집하면서. 합한다. 영어로 머지. 머지의 첫 글자 뭐예요? M. 그래서 단축키 M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지금 M 누르신 겁니까? 예, M 눌렀어요. 깔끔하죠? 어머, 병합되는 거 봐. 병합돼요. 근데 선생님, 실수로 병합했는데 어쩌죠? 방금 전에 실수로 병합한 거는요, 컨트롤 키하고 Z를 누르면 다시 살아나요. 예, 실행 취소가 돼서. 예, 된 거예요. 다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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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합됐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에요. 자, FO. 한 칸, FO.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는. 제가요, 요 영역이 얘하고 똑같은 크기인데요. 저 옆으로 좀 가고 싶어요. 제가, 영역을요, 얘하고 얘하고 5대 5인데요. 제가 옆으로 쭉더 가고 싶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표가 늘어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떡하지? 이때는 컨트롤 키가 아니라 시프트 키 보이세요? 시프트 키 누르고 똥똥똥똥똥 어때요? 아, 딴 애들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오 이렇게 되네? 예, 네, 이렇게 돼요. 해보세요. 아. 됐어요? 네, 이렇게. 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러면, 자, 이제 방향키를 이용해 담당 과장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예, 네, 담당 과장 보이죠? 얘네들? 자, 담당에만 이렇게 커서가 가 있나요? 그럼 F5 한번더 눌러서 담당 과장하고 아래로 방향키 톡 누르세요. 눌렀나요? 예. 자, 얘네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키 눌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줄어들겠죠. 그래요. 줄어들어요. 더 줄여보세요. 완전 예, 줄이세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이러는 거냐면, 자, 이렇게 했죠.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잡혀요. 저의 얘기 맞나요? 네,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메뉴를 보면은 담당 과장, 부장 얘네가 나는 똑같은 너비를 갖기를 원해. 이럴 때 여러분이 막 늘려서 이걸 맞추려고 하면 시간만 걸리고 정확하지 않아요. 바로 셀 너비를 갖게. 요걸 눌러줘요. 어때요? 아, 이렇게 되네. 예, 요거예요. 됩니까? 기왕 된 김에 가운데 정렬도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거참 신기하구나. 에,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요 가운데 오세요. 자, 여기 두개 보이죠? 예. 자, 요거 두 개도요, 여러분, 병합을 합니다. 자,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도 되고, FO, FO, 이렇게 눌러서 범위를 잡던가 잡으세요. 그리고 병합하세요. 병합 뭐라고요? M.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써요. 결, 엔터 꽝, 제. 결제! 어때요? 오, 잘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 마침내 쓰세요. 경비, 예. 경비 요금 청구서. 요금 청구서.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 좋습니다. 뭐라고요? 네, 여기에다가 아, 이렇게요. 청구인 써요. 그다음에 지출 총액 씁니다. 그다음에 청구 내용 이렇게 써줘요. 괜찮아요. 써보세요. 잘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옆에 칸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제 청구인 옆에 칸으로 와보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 씁니다. 뭐라고요? 소속. 소속.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속 요거 두 칸으로 나누고 싶어요. 아, 이한 칸인데요? 예, 이걸 두 칸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 누르고, 자, 여러분, 레이아웃에 보면은 셀 나누기 메뉴 보이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셀을 여러 개 셀로 나눌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얘도 셀 합치기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걸 눌러도 되지만 단축키, 나눈다, 슬라이드, S를 쓰는 겁니다. 아, S요? 예, 이렇게 누르면 바로 셀 나누기 대화 상자가 떠요. 뜹니까, 여러분? 예.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얘를 두 줄로 나눌 생각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두 칸으로 나눌 거예요. 한 칸, 두 칸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줄 개수 체크돼 있죠? 이거 여기 체크 그대로 냅두면 안 돼요. 나줄 아니고 칸이야. 그러면 줄 개수를 빼요. 이렇게 빼요. 그러면 칸 개수 두 개로 자동으로 이동되더라 이겁니다. 돼요, 여기까지? 예. 칸 개수 두 개, 나누기, 엔터 꽝. 어때요? 아, 두 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칸은 소속은 칸이 조금 줄어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어떻게 하느냐. 아, 나이칸좀 줄여도 돼. 시프트 키 누르고, 요렇게, 요렇게. 줄이세요. 또는 마우스로 끌어도 돼요. 예. 이러면 너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요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돼요? 예.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소송 옆에 여기 칸 보이죠? 자,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여러분이 요두칸 보이죠? 요거를 병합을 해서, 구체적으로, 예, 직급을 써 놓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두 개를 병합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되죠? FOF. 그쵸? 두 번. 또는 마우스로 찍 범위 잡아도 돼요. 자, 병합 뭐라고요? M. 그리고 쓰면 돼요. 직급. 직급. 이렇게요. 됐어요? 이렇게. 직급 칸이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면 FO키 눌러서 어떡해요? Shift키 눌러서 여러분이 조정!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때요? 어우,
좋은데? 예, 이렇게 모양 만들어요. 됐죠? 그 다음에 지출 총액 옆에 요 칸들 있죠? 여길 다 하나로 합할 생각이에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클릭해서 F, 띵띵띵띵 하고 M. 됐어요? 그 다음 아래로 방향키 한번 눌러서 내려가고 역시 여기도 빛의 속도로 F, 띵띵띵띵 M. 이러면 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 됐으면 여러분 얘네들 범위 한 번에 다 잡아버리세요. 그리고 뭐 눌러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그 다음에 경비요금 청구서 클릭하고 글자 크기 바꿔줍니다. 에, 12, 굵게. 글씨체도 바꾸려면 바꿔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잘 들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이 경비요금 청구서가 나와 있는데 이 선을요. 얘네들은 요선 보이세요? 요 선? 예. 이 선의 굵기를 굵게 하고 싶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 범위를 결제 클릭하고 F 띵띵띵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보세요. 그리고 표의 디자인, 표 디자인 탭을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셀 음영이니 테두리니 이런 게 보일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 테두리 종류를 나는 뭘로 할까?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테두리 굵기는 여기, 테두리 굵기를 굵게 할 거야. 그럼 굵기를 얼마로 할까? 여기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지정해 볼까요? 아, 나는 0.5로 할 거야. 아니, 눈에 띄게 0.7. 좋아요. 0.7.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디로? 이 범위 잡은 곳에 이 바깥쪽을 삥 둘러서 굵게 할 거야. 테두리에서, 바깥쪽 테두리. 어때요? 아, 그렇게 되네. 이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 여기서 일일이 이거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보여드리죠. 여기 여러분 경비요금 청구서 보이세요? 우리 여기 바깥에 선을 안 보이게 좀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를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요거 두 개. 밑에는 보일 거예요. 요거랑 요거 왼쪽과 위.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FO 항상 범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이 메뉴를 대신하는 게 뭐냐면 테두리는 여러분 선이에요. 선. 선은 영어로 뭡니까? 라인. 라인의 첫 글자 뭐예요? L. L 눌러요. L이 단축키입니까? 예. L. 보세요. 이렇게 떠요. 셀 테두리 배경이 뜹니다. 여기서 자, 이제 잘 보세요. 테두리 선 맞지요? 그러면 종류에서 아래로 화살표 눌러서 선을 안 보이게 할 거잖아요. 이게 투명이에요. 없음. 아, 눌러요. 그럼 어디가 안 보일 거죠, 여러분? 어디가? 참고로, 잠깐.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되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 체크 빼요. 빼요, 빼요. 감당 못 해요. 빼요. 그리고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요 부분이죠? 자, 요 얘가 요입니다. 요거 어떻게? 안 보이게 할 거죠? 안 보일 곳을 여러분이 이렇게 나 위에 요것처럼 안 보이게 할 거야. 이렇게 눈에서 안 보여야 돼요. 또 어디? 아, 왼쪽도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클릭. 나머진 보이게 할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설정 바깥에 클릭. 이렇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안 보인다면서 빨간색 점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원래 선이 있었는데 투명선으로 바뀐 겁니다. 이 뜻이에요. 인쇄를 하면 안 보여요. 아, 근데 일단 다른 사람들이 이 표를 보고 이건 표 아닌가 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여기 선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투명으로 처리했대요 하고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보세요. 표 레이아웃 이렇게 누르면
투명선을 제가 보이게 일단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 점선으로 보이게 하는 거니까 투명선 한번더 누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죠? 아, 그러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또 어때요? 아, 보여야 되겠는데? 투명선 눌러요. 그럼 바깥에 누르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얘의 의미,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이런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하죠. 우리는 투명선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뺍시다. 요거. 이렇게 누르면 돼요. 바깥에 클릭. 이러면 안 보여요. 아, 이러면 이게 표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청구인 지출 총액 청구 내용 보이죠? 여기에 색상을 옅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FF 땅땅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 셀에 색상을 넣을 때는요. 표 디자인 눌러서 셀 음영 보이세요? 예, 이 음영이나 이런 애들을 넣어도 되고 표 채우기 이런 애를 넣으셔도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아, 나 여기서 이 메뉴 찾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색상이 영어로 뭡니까? Color, C-O-L-O-R. 첫 글자 뭐예요? C. 이렇게 누르면은 색상으로 들어와요. 배경 탭. 보이죠? 여기서 색 채우기 없음 하면 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면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 바깥에 클릭. 이렇게. 참 간단하지 않나요?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셀에 색상을 넣을 때는 범위 지정하고 C! 그 다음에 테두리 개선을 넣고 싶어요. 테두리 개선을 점선, 이중선, 실선, 안 보이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범위 잡고 L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예.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표에서 계산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에서 계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자, 볼까요? 일단은 여러분의 한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빈 화면을 여시고 저하고 함께 작업하면서 배워보죠. 일단 이렇게 제가 내용을 썼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F10 누르면 네, 특수 문자들이 나오죠. 바로 사용자 문자표 탭에서 기호 1에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넣기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씁니다. 강원, 뭐, 그리고 경북, 예, 그 다음에 충남 지역. 적설량 비교 이렇게 엔터 꽝 이렇게 내용을 제가 썼어요.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표는요, 5줄, 5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떼고 T. 5줄, 5칸. 저는 OO 써 있네요. 그럼 보자마자 엔터 꽝 치면은 아하, 세상에서 표가 제일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고 부지런히 구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원 지역 그냥 강원.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
충남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구분 밑에 평년, 그 다음 내려가서 18년도 12월달 기준, 19년도 12월, 그 다음 20년 12월 이렇게 내용을 입력했어요. 그 다음 강원 지역의 데이터 평년 43.5. 자, 그 다음 탭키를 눌러도 되고요. 방향키를 눌러서 여러분이 써주어도 상관없습니다. 19.2. 또그 다음 눌러서 네, 50.8. 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 다음 아래로 눌러서 내려와서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참고로 저는 내려쓰기를 할게요. 그게 더 빠를 듯 싶어요. 40.1. 그 다음 방향키 내려서 그 다음에 11.8. 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11.8. 그 다음에 뭐이 밑에 0.5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경북 지역도 입력을 합니다. 21.5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5.7 입력하고 6.7 써보겠습니다. 땅땅땅. 그 다음에 옆으로 또 갈까요? 자, 충남 53.2. 그 다음에 25.6. 그 다음 내려가서 1.5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다 썼어요. 됐죠?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아이고 칸이 너무 넓네. 그러면 얘네들 범위를 다 잡아서 어떡해요? 예, FO, FO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범위 다 지정됩니다. 방향키로 이동하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왼쪽 방향키 눌러서 크기 알맞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아, 얘네들은 이 정도면 되고 나는 얘네들은 좀더 줄여야겠는데? 그럼 얘네만 범위를 잡고 조금 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예, 여기 구분, 여기 첫 번째 칸, 얘네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 여러분, 컨트롤 키 누르고 이첫 번째 줄 범위를 잡아보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범위를 잡을 수 있군요. 네, 가운데 정렬. 됐지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요 데이터들 보이세요? 요 안에 43.5부터 1.5까지는 오른쪽으로 정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읍시다. 자, 좀더 안정된 느낌이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이 오른쪽 끝에 얘네들의 적설량의 합계를 구해 볼 거예요. 네, 그냥 적설량, 이렇게만 썼어요. 자, 그러면, 평년에 강원, 경북, 충남 이 적설량을 모두 더한 합계를 이곳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자, 알려드리죠. 여러분, 한글에서는요, 이 표에서의 계산 작업을 좀더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려 세 가지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 안에 커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위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 누르세요. 표 레이아웃에, 바로 여기에 보면은 계산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거. 보이죠? 계산식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면, 블럭 계산식이 있고, 쉬운 계산식이 있고, 계산식이 있습니다. 바로 얘네가 세 가지 루틴이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되죠?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세 가지를 다 활용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나는 업무에서 맨날 더하는 거 많이 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죠. 얘네 왼쪽부터 쭉 더해서 어때요? 여기 답 나오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네. 이럴 때, 자, 얘도 합계를 내야 돼. 얘도 합계 내야 돼. 합계 내야 돼. 합계 내야 돼. 그죠? 범위 다 잡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메뉴에 보면은 어때요? 아, 얘네가 살아나네? 예.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데이터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오른쪽 끝에 뭔가를 표시한다. 이럴 때는 블록 계산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업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예 단축키를 알아두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S는 합계, 컨트롤 시프트 A는 평균, 컨트롤 시프트 P 프로덕트 곱하기예요. 이세 가지 알아두면 편해요. 예. 네. 자, 우리 블록 할게. 어때요? 오, 어떻게 답 나온 거죠? 예,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예,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이해됩니까? 오,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거 지우고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범위 잡자마자 컨트롤 시프트 S 눌러보세요. 어때요? 아유, 편하다. 그럼요. 이게 바로 블록 계산이에요. 평균도 똑같은가요? 네. 이렇게요. 범위 다 잡고 컨트롤 시프트 A 누르면 평균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딜리트. 그 다음에 이 밑에 제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컨트롤 N, T. 해서요, 여러분. 줄의 개수, 3개. 칸의 개수, 4개. 이렇게 했어요. 4개. 자, 이렇게 하고, 엔터 꽝 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자마자 범위 잡아서요. 예,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 뚜루루루루, 이렇게 좀 줄이세요. 아래로 통. 자, 좀 넓게. 됐죠? 여기 여러분 뭐, 품목이 있고,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수량, 단가,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여러분이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품목은 노트야. 밑에는 펜. 아유, 펜. 수량은 여기 50개. 펜은 10자루. 단가는 하나에 노트가 2,500원. 펜은 하나에 12,000원 이래요.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야 돼. 어떻게 할까? 엑셀로 만들 걸 괜히 한글로 만들었나? 이런 분 계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왜요? 범위 잡고 여러분 한 권에 2,500원짜리 50개 팔았죠? 곱하면 답 나오죠? 이렇게 범위 잡고 뭐? 컨트롤 시프트 P. 아유, 잘 나온다. 이렇게 넓어졌는데요. 금액을 범위로 잡고 컨트롤 키하고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넓혀주면 되는 것이죠. 됩니까? 오, 이거 이럴 때 곱하기 쓰라고요. 이해돼요? 예, 한글도 이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저 간단하게 뭐 여기다 합계 구하고 말죠, 뭐. 좋아요. 자, 범위 잡고 컨트롤 시프트 S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표를 만들다 보면은 이러한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요? 자, 여기 여러분 평면에다 커서를 갖다 놔보시겠어요? 예, 네. 평면에 커서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줄 위에 추가하세요. 띵. 추가되죠? 그리고 여기에다 뭐라고 여기다 쓰느냐면 이렇게요. 지금까지 적설량 평균. 이것을 이렇게 합계나 평균 그 요약 결과 값을 위에다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고서나 뭐 이런 거 만들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데이터를 표시하고자 할 때, 이때는 블록 합계나 이런 애들은 조금 적정하지 않다 이겁니다. 아, 정말 쉬운 계산식만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뭘할 거예요? 아, 나는 이 강원도부터 먼저 적설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야지 뭐. 그럼 여러분 얘가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 그죠? 이한 칸의 평균을 구할 것이므로 커서를 여기다 딱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합니까? 네, 가요. 여기 계산식 메뉴 눌러요.
참고로 이 계산식 메뉴가 나는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은 여기 여러분 표 레이아웃 눌러서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계산식 메뉴가 존재를 해요. 쉬운 계산식도 있고. 그죠? 네, 메뉴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버전에 따라 조금씩 메뉴의 차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은 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 쉬운 계산식에서 뭐, 세로에? 평균? 예, 평균, 세로 평균, 띵. 하하하. 23.98이 나와요. 즉, 얘네들의 기본 평균. 23.98이야. 이렇게요. 그럼 경상북도, 충남, 얘네들도 모두 똑같이 이렇게 일일이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세로 평균을 하나 구했죠, 여러분. 예. 네. 구했으면은, 얘네 범위를, 자, 이렇게 여기서 슉,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슝, 이렇게. 잡고, 놀라지 마세요. 엑셀처럼 채우기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채우기 메뉴 먼저 보여드리죠. 여러분 바로 요 위에 요 모양 이게 채우기예요. 단축키 뭐? A. 그럼 제가 A 누르면 답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이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죠? 예, 이거 메뉴 누르면 표 자동 채우기 A 단축키 A.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원도에 이 평균을 계산했죠? 계산하고 범위 잡은 다음에 A만 누르면 나머지 똑같은 패턴으로 얘가 평균을 구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복잡한 어떠한 그 표를 만들고 계산식이 복잡하게 들어간다면 엑셀을 이용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평균 합 곱하기 이런 것들은 한글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이 쉬운 계산식은 이렇게 표에 위에다 여러분이 어떤 계산 결과를 써야 한다. 이럴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래쪽에다 하나 더 만들고 연습해 볼까요? 자, 20년 12월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아래쪽에 한 줄을 삽입하세요. 아래쪽에 줄 추가하기. 이렇게. 하나 생기죠? 이 계산식을 이제 제가 쓸 건데 잘 들으세요. 나는 이 합계를 구할 생각이에요. 예. 네, 근데 합계를 구할 건데 중요한 거는 얘는 빼고요. 얘는 당연히 빼야죠. 얘는 그 평균이니까. 평년의 적설량 18년 12월, 19년 12월, 20년 12월. 얘네들의 합계를 여기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쉬운 계산해 보면은 세로 합계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얘까지 포함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얘가 헷갈리거든요. 탑이 섣불리 보여지지 않죠. 자, 이럴 때 얘를 제외하고 내 입맛에 맞는 얘네들을 합계를 내려면 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아래 줄을 보셔야 돼요. 맨 아래요? 네, 바로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평년 43.5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B3. 아, 이게 바로 엑셀로 따지면 셀 번지를 말하는 거예요. B3. 그 아래는요? B4. 그 아래는요? B5. 그 밑에는요? B6. 우와, 이게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여러분은 여기다 커서를 딱 갖다 놓고 B3부터 B4, B5, B6까지 더하면 되겠네? 맞아요? 어디에? B7에. 그죠? 그럼 여기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여기 여러분 보세요. 계산식 메뉴에 보면은
쉬운 계산식 그 아래에 계산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아, 있네. 예,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Then sum above 나오죠. 그럼 above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셀, 즉 커서가 있는 곳의 위쪽에 애들을 모두 더할 거예요. 이 뜻입니다. sum 이게 함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 누르면 이 한글에서 쓸수 있는 함수가 쭉 나와요. 우와, 정말인데? 예. 여기서 sum 이거 고르면 돼요. 합계? 그 다음에 AVG, 여기 보면은 AVG, Average, 이게 평균. Product, 이게 곱하기. 최소값, 최대값, 개수 구하는 거, 반올림, 나머지, 다 나와요. 한글이 어떻게 이게 됩니까? 이런 분 계시는데, 한글도 한컴 오피스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한컴 오피스 안에 엑셀과 똑같은 한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요. 걔하고 연동되는 겁니다. 네. 자, sum.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계산식에 는 sum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함수를 고르면 그럼 요 가로 안에 여기 안에 클릭을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뭐라고요? B3. B3부터 콜론 어디까지요? B6까지를 더할 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B3, B4, B5, B6을 더하겠다. 설정, 답 나오잖아요. 오, 이렇게 하는 거로군요. 예,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총 종류가, 그냥 블럭 합계, 블럭 평균, 이런 블럭, 곱. 얘네들을 이용해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표의 위에 어떤 값을 합계를 내야 된다, 평균을 내야 된다, 이렇게 위에 합계가 나와야 한다면 단순 계산식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더 폭넓은 어떤 계산을 원한다? 그러면 쉬운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